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와 검사의 실태를 기록한 문건이 입수됐다. 25년간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인물이 접대 내역을 자필로 기록한 문건이었다. 검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 접대에 사용한 수표 번호도 기록돼 있었다.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도 주었다고 기록했다. 스폰서로서 본인이 접대한 검사들의 실명과 직책도 기록해놓았다.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검사만 57명에 이른다. 안녕하십니까. 최승호입니다. 오늘은 MBC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수한 문제의 문건입니다. 한 스폰서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한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윤리강령 1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에 기록된 일부 검사들의 행태에서는 공익의 대변자다운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문건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먼저 이 문건을 작성한 스폰서를 만나봤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취재진은 먼저 부산을 찾았다.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곳이 부산과 경남 일대였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의 집을 찾았다. 홍 사장은 자신이 25년간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최소 100명은 이상 되죠. 100명 이상. 100명. 성접대 아니고 성접대만 해도 그 정도 될 건데 그래 아니고 그냥 향접대 총재받은 거 그거는 제가 볼 땐 변호사 지금 현재 개업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5년 동안에 계산을 해봐도 이 사진 출마할 때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홍 사장의 정체가 궁금했다. 홍 사장은 명함 대신 선거운동용 명함을 보여주었다. 1991년에 실시된 광역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명함이었다. 당시 홍 사장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공천으로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됐다. 홍 사장은 대형 건설회사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20대 어린 나이에 부친이 물려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검찰 예를 들어 한마디에 경찰 한마디에 액션에 따라서 회사가 죽고 살고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시대가. 예를 들면 저도 일종의 검찰의 뭐 보험이랄까 뭐라 합니까? 그 어린 마음이 저 26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홍 사장이 25년간 검사들과 맺어온 어두운 과거를 고백하겠다고 나섰다. 홍 사장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되는 과정에서 느낀 서운한 감정이 폭로의 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솔직한 말로 100% 내가 정의가 100% 남은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산다, 어떤 걸 행한다 이러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솔직한 인간의 그런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5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쭉 준비를 해왔고 마음에 그런 걸 갖다가 항상 진짜 이거는 그냥 두서는 안 되는데 그걸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 계기가 큰 하나의 폭발이 된 거죠. 폭발이. 홍 사장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우선 문건 첫 장의 내용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첫 장에는 지난해 3월 30일에 접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접대 대상은 한승철 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다. 한승철 감찰부장이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직후였다. 룸사롱까지 이어진 술자리에는 두 명의 부장검사가 더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좌석이
이제 한상철 사장님께서 상석에 앉았었고 제 위치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상석에 앉았고 제가 이쪽에 앉았어요. 제가 이쪽에 앉고 두 분은 둘이 같이 맞은편에 앉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스테스 4명 불러서 홍 사장은 이날 부장검사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분이 성접대를 받았어요? 네, 예. 누가 성접대를 받았습니까? 부장검사? 예. 이분? 예.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성접대를 하시면은 선생님이 돈을 내시고? 예, 당연합니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A 부장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부장님하고 또 다른 한 부장님하고 또 이렇게 그 창원지검에 그 당시에 계시던 저기 한승철 그 당시 그 창원 차장검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건 맞습니다. 네, 성접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첫날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겠습니까? 술자리에 동석했던 B 부장검사에게 그날의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만나려고 선배가 만나서 나갔다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나 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를 못 만나겠다고 내가 그럼 거기서 그럼 나와야 됩니까? 술집 자리도 아마 1층하고 2층 갔을 건데 네네. 저는 12시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아마 술집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서 그날 술자리가 벌어졌던 룸사롱을 찾아갔다. 홍 사장이 검사들을 자주 접대하던 술집이라고 한다. 평소에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고 의사들하고 좀 독특하게 대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검사들은 포탄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한 20장, 30장 먹고 이 검사들이 오시면 장사하는 위는 좋은데 아가씨들은 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른 길을 주는 거죠. 이 술집은 2층과 3층은 룸사롱으로 4층과 5층은 모텔로 운영되고 있었다. 룸사롱의 술자리가 성매매로 이어지기 용이한 구조다. 아, 모텔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차를 위해서 검사들도 위에 올라가는가? 봤어? 올라가는 거? 한승철 감찰부장 일행의 접대가 벌어진 날 A 부장 검사와 모텔에 갔었다는 여 종업원과 연락이 닿았다. 부장 자기 사람은 일단 와고 이제 안타까운데 뭐지? 안타까운데 했나? 진짜요? 여 종업원은 A 부장 검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A 부장 검사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한승철 감찰부장에게 스폰서와 동석하게 된 경위를 물어봤다. 라는 분이 쓴 문건입니다. 네네. 그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죠? 아니요. 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승철 감찰부장은 홍 사장이 누구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문건엔 한승철 감찰부장이 부산지검 형사 3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 감찰부장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몇 번이나 모셨던 것 같아요? 예술을 치는 부산에 계실 때만 해도
10회는 훨씬 넘죠.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했었으니까요. 한 부장님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획이 돼가지고 그 다른 이제 부장님들 부장님 이렇게 해서 만나신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장이나 부장을 보다는 제가 이제 기수가 더 빠르죠. 네네네네. 빠른 건 맞는데 예. 제가 그 양반을 굳이 불러가지고 같이 저기 자리를 해야 될 그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이제 기억하시는 건 2차를 가셨고 또 그 룸사롱이라는 곳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는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저는 바로 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홍 사장은 한승철 감찰부장에게 택시비 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냥 차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밑에 그 아무도 없었다니까 이제 두 사람 빠져나오고 예, 예. 없을 때 제가 이제 100만 원. 택시비로 100만 원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문건상으로. 택시비로 무슨 100만 원을 줍니까? 그 자리가 제 생각에는 그 식당 자체가 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자리였던 걸로 기억돼요. 횟집이라서 바로 옆에 그 다른 사람도 다 보이고 그런 테이블 같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후배 검사들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한승철 감찰부장은 스폰서의 존재와 룸사롱 참석 그리고 택시비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처음으로 홍 사장을 만났던 A 부장은 2주일 뒤에 또다시 접대를 받았다. 이날은 A 부장 검사와 그 부서원인 평검사 11명의 회식 자리였다. 참치 전문점에서 식사를 한 후 여검사 3명을 포함해 11명 전원이 룸사롱으로 이동했다. 이 술자리에는 여종업원을 부르지 않고 노래 도우미 한 명만 불렀다. 여검사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이 많이 올 거다 이래가지고 예약을 다 시켰는데 이제 미용실에서 다 예약을 딱 해놓고 딱 있었는데 이제 자 파토? 어 왜? 여자 검사님들이 와서 이제 못 들어 보니까 이제 노래 틀어줄 아가씨만 한 명 열아 이래 된 거야. 아. 평검사들이 돌아간 후 A 부장 검사는 뒤늦게 합류한 부산지검의 다른 부장 검사 두 명과 또다시 술자리를 열었다. 이 술자리에는 여종업원 네 명을 불렀는데 술값은 모두 홍 사장이 계산했다고 한다. 아니요, 1차 그러니까 11분 오셨을 때요. 그때는 못 들어갔고요. 두 번째 다시 왔잖아요. 다시 그날에 다시 왔잖아요. 그때는 들어갔죠. 홍 사장은 이날 부장검사들이 품위를 저버린 채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다고 기록했다. 사회적으로 진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친구들이 나는 냈는데 내가 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말을 다 복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회식비와 부장검사들의 술값을 스폰서에게 떠넘긴 경위를 물어봤다. 이제 술값이나 이런 거는 다 이분이 계산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회식을 할 때에 네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통을 할 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네네. 예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 예예. 그러니까 10명이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보장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다 그거를 해가지고 술 한잔 사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끈끈이 하다 보면은 제가 또 비용이 또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2차 거절하다가 그러면 하도 그러면 한 번만 해주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저를 탓하면 그거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A 부장 검사는 스폰서의 후원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검사 윤리 강령에는 검사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9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의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홍 사장이 접대 내역을 기록한 문건은 모두 11장입니다. 지금 보신 두 건의 접대는 그중에서 이 첫 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 건의 접대 내용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이 문건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홍 사장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사와 스폰서가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우리는 홍 사장의 기록을 더 취재했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끌던 연예인 축구단이 지방도시 사천에서 경기를 가졌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모금을 위해 홍 사장이 초청했다고 한다. 홍 사장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홍 사장의 건설 회사가 본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서부 경남 부자입니다. 뭐, 서부 경남. 예, 사천 부자가 아니고 서부 경남 부자. 아, 서부 예. 경남 지역 전체에서. 예. 또 경남에서 도급 순위가 뭐 1, 2위 했으니까. 사천 사람들이 일명 이야기하기로는 사장은 나는 셔도 잡는다. 아, 그 정도 이제 파워가 있다. 특히 금경찰에 화가 많았다. 경제력을 배경으로 홍 사장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진주지청 소년선도위원회 위촉됐다. 법무부 갱생보호위원까지 맡으면서 검사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홍 사장은 진주지청의 각종 행사와 회식을 후원하면서 스폰서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1984년부터 90년까지 지청장에게 매월 200만 원, 평검사에게 매월 6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 당시에 무조건 신권해서 현금으로 해서 30만 원. 평검사단지 월 두 차례 아마 자기 월급도 다 많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 돈이 같은 그 당시에 그다음 지청장은 100만 원씩 두 번. 그러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명절만 되면 신발 가 아, 명절에 이게 말고 그 회사 이름이 전데 거의 빼놓지 말고 신권으로 이렇게 거의 신권을 지켜가지고 신권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이것도 A라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가 많다 보니까 본사 건물 지하에 룸사롱을 4층에는 객실을 만들어 놓고 진주지청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한다. 일주일 한 번꼴로 꼭 회식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좀 더 객지니까 회식할 때 좀 더 전 회식을 제가 다 부담했었고 2차, 3차, 3차 섹스 그런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당연히 수순을 밟고 가는 거고 사장님이 오늘 검사님들이 오실 거다 그래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검사님 같다 그래 이제 추적했고 검찰서 진주의 지청장님은 제가 여기서 직접 하는 뱅을 한 적이 있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 나가시는 길이었습니까? 배웅하실 때 그렇죠. 이제 받으시고 술을 하시고 그래 나가시죠. 지청장이 평검사를 데리고 홍 사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환담하는 사진도 남아 있었다. 지청장에게 방문한 이유를 물어봤다. 이분이 뭐요? 또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아 맞네. 그럼 내가 검사 데리고 왜 걸어갔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일단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만약에 저기 그 이런 일이 있다면 내 잠수 차는 그 사람은 뭐 당장 먹어야지. 누가 먹어야지? 아니 그 검사로 차기 없는 거지. 아무리 친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친해도? 그럼요. 어디다 지었다고 사천인가 어디에다가 사업을 지었다고 사업을 지었는 그날 뭐 사업을 개업식을 하는 날 개청식이랄까 뭐 이런 거 하는 날인지 며칠 지났는지 몰라도 간 기억은 있습니다. 한번 가셨나요 거기? 예예. 본인 얘기로는 이제 그 검찰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검사님들하고 식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기억을 하죠. 한번 인연을 맺은 검사는 진주를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한다. 서울에 올라오면 호텔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매일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한다. 검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천 특산물인 쥐포를 미리 준비했는데 쥐포 박스에는 현금을 넣었다고 한다. 쥐포가 삼천포에 유명해. 쥐포. 쥐포. 예, 예. 지금하고 질이 완전 다릅니다. 진짜 그거는
비싸기도 비싸고 귀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 가정에 애들 있는 가정에는 그거 한 몇 수십 박스를 뒤 드는 그에 싣고 항상 딱 30만원입니다. 저는 신권 30만원 그 국권 뭐랍니까 그 헌 돈 말고 신권 딱 해서 딱 30만원 막 전부 다 일률적으로 30만원 술집 때는 당연하고 2차 당연하고 3차 섹스 당연하고 또 따로 30만원 해서 갈 그 정도로 제가 투자를 해왔죠. 검사들은 접대받는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을 데리고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스폰서의 대상이 갈수록 확대됐다고 한다. 그때는 청와대 저게 무슨 비서관이고 무슨 행정관이다. 그만 해도 솔직한 데서 발발 뜰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시대는. 그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뭐 소개해주라 하고 그 검사들이. 이제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주고 청와대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연결시키고 저는 주로 밖에서 대기 상태로 기사하고 그리고 뭐 갖다 달라면은 갖다 드리는 거 그 심부름에는 예, 뭐를 갖다 달라고 그러시나요? 저는 뭐 드렁크에 뭐 봉투를 가져오라 예, 그러면 뭐 갖다 드리고 문건에 실명이 언급된 전현직 검사만도 57명 거금을 들여 수많은 검사들을 접대한 이유가 궁금했다. 술을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맞으면 어떤 대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겠죠. 뭐 사건 하고 사건이야. 이제 검사들이 이제 그 청탁을 안 들어주기도 좀 예,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게 되겠죠. 예, 예. 근데 보통 관례상으로 일본을 보통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예. 보통 다 들어주면 택배이 뭐 라인 이상 아주 뭐 어려운 사안이 아닌 이상 예, 뭐 사건이 났다 뭐 무슨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100% 알죠 진짜 무리 지금 생각해 이는 도저히 제가 지금 생각해도 무리수였는데 그런 걸 갖다 다 해줄 정도로 근처에서 제보고 심지어 근처에서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제보고 당시에 이제 6호까지 검사가 있는데 제보고 7호 검사를 했어요 7호 검사 예, 그 정도는 제가 검사라고 진주지청의 7호 검사 예. 지방도시에는 검찰을 움직이던 홍 사장의 힘을 보여준 사례들이 신화처럼 떠돌고 있었다. 한 번은 위생단속을 나갔던 검사가 술에 취한 술집 지배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검사 왔는데 매이고 이래갖고 막 뚫 펴피고 그 사람들은 막 가슴 쓰시고 막 이래갖고 합동 가슴 나는데 그렇게 그 술을 저 매이고 쩡인가? 검사가 계속 검사가 지서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피의자와 친분이 있던 지서장이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해버린 것이다. 내가 믿고 내일 아침에 네네.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하도 술 먹고 해가지고 나 보고 술을 그냥 하다 보니까 네네.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더니만 그저 이미 내 뺏기기라. 아하 예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좀 그 당시에 검사한테 좀 불리가가지고 조금 욕을 받게 되나. 검사를 폭행한 피의자를 놔주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경찰서장이 나서서 홍 사장에게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자, 지승이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걸 했죠. 저거. 그러면은 담당 검사가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글마들고 뭐 수등을 하고 그 경찰관은 거기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지서장으로 전보 조치한 걸로 하고 쓰게 그러면 그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아 그런 도움도 내가 받았죠. 그거는 사실인가요? 네. 예. 예 예. 지역에서 홍 사장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됐다. 그 배경이 검찰의 힘이었다고 한다. 지역에 보면 후배들이 또 이제 좀 조폭들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놈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행과 어리에서 사건이 전라도 무슨 파하고 경상도 무슨 파하고 해고 저끼리 예술장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뭐 대행 사고 나서 매소금을 다 타고 할 정도 그 공소장 변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조 2항을 예를 들어 가상에서 2조 2항이 돼 있는데 단순 폭력으로 2조 3항으로 바꿔준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하면 공정 변경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홍 사장은 대통령 포장을 받았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며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차가 지나가면은 뭐 뭐랍니까 근무소를 지나가면은 그 직원들이 그 차에 대해서 그수 경례를 할 정도니까요. 제가 알기로 사생경찰서에는 사장 차가 아마 그 등록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다 경찰들이 아마 다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 검사들을 접대한 내역을 기록한 이 문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003년에 베푼 향응 내용입니다. 당시 홍 사장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진주지청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 부장검사가 부산지검에 부임해 왔다고 합니다. 홍 사장은 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부산지검 검사 상당수를 접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해 봤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검사를 접대하는 무대가 부산으로 바뀌었다. 2003년 진주지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검사가 부산지검 형사 1부장으로 부임했다. 현재 부산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기준 검사장이다. 나는 수시로 형사 수석부장이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본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장들, 부장님들하고 10부장님이 만약 10분 같으면 10분 전체 자기가 초치해서 제가 내려가서 스폰서를 하고. 홍 사장은 당시 박기준 형사 1부장을 통해 형사 1부 회식은 물론이고 1, 3부 합동 회식, 부장들 간의 회식과 평검사들 회식까지 후원했다고 한다. 당시 접대에 사용한 수표 번호와 현찰의 일련 번호도 기록돼 있다. 밑에 검사들한테, 검사님들한테 부장님이 밥을 한 그릇 사고 술도 한 잔 이제 이렇게 해야 체면이 있으면 주고 그게 이제 지휘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체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이 오는 부장님이 있다니까. 이런 분들은 고생을 하죠. 그 스폰서를 소개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노력도 하고 그런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객지에 처음 온 분들은. 홍 사장이 부산지검 검사들을 자주 접대했다는 횟집이다. 1차 식사는 주로 횟집이나 고깃집을 이용했다고 한다. 네, 첫 번째 드릴게요. 완전 고정 VIP십니다. 네, 그렇게 검사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먹였단 말이야? 볼 때마다 좀... 네, 혼자 계산 많이 샀어요. 혼자? 술자리는 대부분 룸사롱으로 이어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홍 사장은 몇몇 룸사롱을 정해놓고 부산지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한다. 사장님이 옛날에 그 엄청 많이 데려왔다 그래, 검사들. 네, 진짜 한 몇 년 동안은 많이 데려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오신 것 같아요. 술자리가 성접대로 이어질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성접대를 했다는 룸사롱을 찾아가 봤다. 검사들 평검사님이 한 10명이 있으면은 예. 오늘 다는 못 할 거고 한 사람 손들어라. 오늘 순서 뽑고 손들어 가지고 세 분 정도 나오고 한 적도 있고. 당시에 술자리를 주도했던 박기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검사장에 취임했다. 검사장에게 홍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자기가 스폰서 역할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성접대도 많이 했다. 또 이제 스폰서를 했다고요? 네, 촌지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두 번 만난 적은 있는데. 네네. 네, 한두 번이요? 그런 식의 뭐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실 때는 뭐 그냥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얼굴 정도 본 거죠. 얼굴 정도 보신 거고 뭐 이렇게 네. 뭐 여성 종업원이 있는 곳에 네, 이렇게 그런 거는 가셨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가요? 예. 네. 이렇게 뭐 인터뷰. 그런데 검사들을 차에 태워 룸사롱까지 안내했다는 직원들이 있었다.
근데 이 차는 그게 온천장 극장인가 부산에 뭐 극장 뒤편에 골목길에 보면은 2층에 룸살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층에 룸살롱인데 거기까지 모시다 드리고 제가 밖에 좀 대기해 있다가 저는 왔습니다. 뭐 그런 적이 그 룸살롱을 제가 모시다 드린 게 이제 세 번입니다. 세 번이나 동일한 검사를 태워 룸살롱에 안내했다는 직원에게 박기준 검사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예, 예, 이분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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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기준 검사. 예. 룸살롱에서 나오는 박기준 검사장을 목격했다는 직원도 있었다. 혹시 나십니까? 아, 이분은 기억납니다. 이분 기억나? 예, 예, 예. 이분이 그 친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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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뭐 친구분 해가지고 둘이서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게 이거는 기억이 나는. 박 검사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검사장님은 이분하고 뭐 절대로 뭐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그런. 그러고, 예, 예. 그러고 잠깐만. 네네. 지금 여기 그 친구가 자기의 범행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네. 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전과도 있고 부인을 하는 그 사람 말을 가지고 검사들한테 왜 자꾸 묻는 거요? 아 예.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왜 확인을 하는데? 예, 그분 주장이 아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경고를 할 수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확인하는 거는 지금 그 친구가 법정에서 증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범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 PD가 지금 같이 가공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딱 그 오늘 시간으로 3시 반에 딱 한 5분 전부터 내가 딱 이야기를 하거든. 예. 내가 다른 사이드로 아마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이제 그 형사적인 조치도 내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질문을 드릴 수조차 없도록 아니, 하시면서 지금 그 경고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떤 무슨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로? 아니 네가 또 뭔데? 네 뭐 하는 네 무슨 PD야? 예예예. 예, 예, 예.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 예. 박기준 검사장은 홍 사장과 한두 번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홍 사장과 박 검사장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된다고. 원래 이제 검사님께서는 진짜 방금 박 검사님 말한 대로 진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술 아무도 무슨 어이 아무도 그랬나 막 말로 원래까지 갔다는 소리. 그런데 그게 뭐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이야기하니까 지금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그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한 유지가 된다 이런 거는 서로 느끼는 거잖아. 통화 내용은 두 사람이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지난해 6월 21일 통화한 기록도 남아있었다. 이날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임해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에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내정된 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천성관 총장이야? 네. 발령이 났어, 언제? 지금 났어, 지금. 네, 그래서 생각했다, 아닙니까? 천성관 총장이 되었다고? 예. 그러면 뭐 엄청난 인사가 있네. 진짜 그러네. 그 7명 20기, 21기. 20기, 21기 다 나가지? 나가야 되고. 아, 그래서 내 사장이 전화 왔구나. 아, 내가 지금 통화 좀 해야 된다. 내 지금 저 천성관 그 아주 친하거든. 그러면 무조건 뭐 발령 난다. 그러면 그러려면 뭐 부산이나 뭐 검찰국장이나 두 자리 중에 간다.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이제 검사장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이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됐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아니,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네? 사안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십시오. 뭐 기자 같은 경우에. 2003년 당시 부산지검 형사 3부장으로 재직하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도 접대 대상이었다고 한다. 박기준 부장검사의 형사 1부와 한승철 부장검사의 형사 3부를 동시에 접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박 검사장이 그 당시에 형사 1부장을 했고요. 1부장 검사를 하셨고 한승철 부장께서 형사 3부장 검사를 하셨어요. 요 계신 동안에 뭐 한 달에 한 두 번을 꼭꼭 했고 그러니까 단체 1, 3부 같이 회식도 수차례 했고요. 또 단독으로 3부, 뭐 3부, 1부, 1부 단독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승철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이 떡값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경우는 자주 주셨어요? 예, 예. 박기준 부장하고 맹주 때나 뭐 할 때 그다음 일단 헤어지고 이러면 헤어지고 할 때 이제 항상 인사를 하고.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에게 홍 사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형사 3부장으로 근무하실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만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했다 자주 만났다 그러면은 뭐 검사들도 다 알고 그래야 될 텐데.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우선 그렇게 만났으면은 명관이 뭔가 다른 뭐 저한테 예. 명함을 주거나 이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내 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통화 녹음에는 한승철 감찰부장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전부한테 이거 불과하고 나서 사원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수환을 했다. 여기 택시 타고 오는 거 아십니까? 삼성 의견. 삼성 차트에 의견 뭐 박용사님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그 내가 지금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박용사님 그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 볼 수 있잖아. 감성적이 진짜 괜찮다. 그거는 잘하네. 우리가 옛날에 있을 때 그랬잖아. 부산에 있을 때 한승철이 괜찮다고. 괜찮대요. 부장들 여러 있는 중에 제일 낫. 내가 그래 이야기 했잖아. 그래. 내가 그래 이야기 안 하더만. 사무 감사를 나온 감찰부 검사까지 접대했다고 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진 지 넉 달 만의 일이었다. 그때는 이제 한번 상상해보세요. 강경시장 얼마나 서슬이 풀렸습니까? 예. 검사들 술 먹으러 올게 못 다녔습니다. 진짜. 예. 진짜 소주집에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고 베레기 예. 집에 바로 갔다 기다릴 때거든요. 예. 근데 그 감사 왔을 때 그 감사 팀들이 전부 다를 제가 부장 검사 전부 다 참석하고 감사 잘 봐주라고. 술자리에는 감사를 나온 감찰부 검사와 감사 대상인 부산지검 부장검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기록돼 있다. 요새 막 서슬이 벌었고 정부에서 그래 있는데 야 밴드 향접대 밴드 이런 가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1차만 환불을 사실은 했어요. 그 집에서 그리고 1차 확인을 했는데 일단 폭탄도 들어가 술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거 다 잊어먹는 게 2차 가자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감찰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들은 룸사롱으로 자리를 옮겨 접대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사무감사를 나왔던 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그때 제가 누구 따라서 그냥 식사를 갔다가 술자리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룸사롱을 갔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홍 사장은 이날 술값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록했다.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부장 검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아니에요.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 감사팀하고 사무감사를 내려왔는데 외부인사와 접대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입장에서 X자인 건 맞는데 네. 그걸 뭐 제가 뭐 지금 이야기하고 그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때 회의라는 회의를 제가 분을 모르시나요?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근데 이제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의 진술을 통해 홍 사장이 주장하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또 접대에 사용한 수표 번호를 기록해둔 사례도 있어 홍 사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홍 사장이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일부를 취재했습니다. 술자리를 주도했던 검사들은 부인했지만 취재를 통해 적어도 스폰서가 제공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홍 사장은 인터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에다 외상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특히 외상을 입은 후 인공관절을 해넣은 양쪽 발목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성취하는 몸으로 검찰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선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홍 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접대한 기록이 담긴 수첩을 압수한 적이 있었다. 이게 검찰에서 붙여놓은 겁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예. 검사이란 건 검찰은 주요한 접대 기록에 쪽지를 붙여놓았다. 문건의 존재를 검찰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90만 썼다는 그 뜻인가요? 예. 왜 그런 걸 수사 안 하나 이거지? 예? 수사해야지. 제가 수십에 그렇게 가 있으면은 제가 무슨 관계를 해갖고 어떤 이유에서 이걸 갖다가 향 접대를 저만큼 돈을 쓰고 290만 원이나 쓰고 했다면 그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담당 검사에게 왜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는지 물어봤다. 6개월 동안 본 경험으로는 한두 번 만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엄청 친분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예. 이제 사실과 부합되는 어떤 뭐 진술이다 이렇게 안 보셨군요. 예. 거짓말. 제 사건을 너무 터무니없이 부인을 하니까요. 아하, 예, 예.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담당 검사는 접대 내역이 담긴 홍 사장의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메모지가 몇 장이 있나 전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예. 적혀 있길래 그거를 그 말씀도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예, 그러셨군요. 아, 예, 예. 좀 정신 나간 것 같다고 좀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 홍 사장은 박기준 검사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17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검사장은 매장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박기준 검사장하고 통화하시죠? 예, 예. 자기가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그 박기준 검사장도 어서 한 말이 니 김용철이 봐봐라. 그 어찌되든 매장 안 되더라. 홍 사장은 부산지검에 뇌물과 촌지, 향응, 성접대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문에도 제가 불러다 갔다 갔다 조사를 마치고 불러서 하는 말이 반성이라고 그런 거 밑에 그 막 검사들 지휘가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검사장님 좀 살려줘. 검사장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 뭐 표현을 처음에는 이라대.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검사장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래. 처음에. 님이 불러서 이제 탈의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얘가 고향이 진주예요. 아니 그런 게 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뭐 진짜 사무치는 말이 있고 본인이 무슨 뭐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으면은 제가 더구나 고향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아는 사람이면은 위로도 해줄 겸 좀 어? 그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에게도 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한번 충고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말이 잘 안 됩니다. 부산지검 간부들은 홍 사장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약간 공황 상태일 거예요. 그 친구를 나중에 한번 뭐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정상이 아닙니다. 만나본 결과 전혀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터무니없는... 그 때는 이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수표 추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홍 사장이 수표 추적 등을 통해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가 수표 번호가 있다 하니까 그 수표 번호를 갖고 본인이 찾아봐야 됩니다. 없다는 사람이 그 없는 걸 입증하기는 어려운 거 알겠습니까? 있다는 사람이 있는 걸 입증해줘야죠. 검찰은 검사가 비리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엄벌하겠다고 다짐했다.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어찌 남의 허물을 밝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제19 감싸기,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에 대한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부장을 개방직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엔 사건을 조사해야 할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승철 검사장이 앉아있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자신이 조사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우리가 뭐 여러 건을 통해서 스폰서라고 하는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 수사와 기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검찰 스스로 검찰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죠. 홍 사장은 구속 기소도 했다가 건강이 악화돼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에서 검찰 비리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홍 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홍 사장은 검찰이 보복 차원에서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제보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100% 진실이기 때문에 진정 진짜 이걸 방송 보시는 진정 그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어려운 결단이라고 진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진실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나쁜 쪽이 아니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고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발표했을 때 검찰은 침묵했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손으로 떡값을 전달했다며 현직 검사들을 지목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지만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홍 사장은 스스로 스폰서를 했고 향응과 성접대를 했노라고 고백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번번이 외면해온 검찰이 이번에도 침묵할지 국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